오늘 되게 좋은 걸 샀네. 좋은 건데 뭐 이게 이런 게 돈이 없다 하면 내 같은 아니, 사람은 중고 컴퓨터 사는 사람 오더라고. 이게 한번 가봅시다 그럼. 예. 이제 깨끗하게 해봅시다. 예. 앞쪽이 깨져가지고 예. 애기가 이제 손이 다칠까 아. 봐서 앞쪽에 팬이 깨져서 노출돼가지고 일단 파워 선 위치는 그대로라. 그런데 이거 다 문제가 뜯어야 있네. 되네. 쿨러 때문에. 아, 그것도 뜯어야 돼. 일단 다 뜯어야 돼요 이거. 예. 이걸 직접 다 달았다는 거예요 쿨러를? 아니, 제가 한게 아니라 동생들 시켜가지고. 쿨러를 먼저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너무 선을 팽팽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동생들이 그랬는데 그 뭐 문제가 많다니까 가지고 와서 해야 돼요. 아니 문제가 많다는 뜻은 아닌데 저는 문제가 많다 생각을 해서. 작업하기가 이 쿨러는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불 들어와서 이쁘더라고요 거기. 아이씨. 오디오선 이쪽으로 빼면 되겠고. 장이 좀 위치는 비슷비슷하네. 여기 꽂을 때뭐 쓰라고 주던데. 없어도 돼. 쿨러도 누가 대신 다 달아준 거고. 다 뺐나? 사람 손이 다 똑같이 뭐이 사람이 하나 저 사람이 하나. 케이스를 아예 좀큰 걸로 사지 그랬네. 이런 보드를 쓸 거면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빼기가. 이 케이스, 이게 안 빠지잖아. 봐봐. 이 상태에서. 뭐 사방으로 지금 다 걸리네. 잠깐만. 선 때문에 그러나. 잠깐만. 이게 나사가, 육각 나사인가? 쿨러를 살때 나사를 같이 줬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뭐 아는 게 없는데. 좀 까다로운다기보다 손이 좀 가는 작업이니까 좀 기다려요. 아니 그것보다 늦진 않았는데. 아 보자 이게 따라 도나. 일단 쿨러는 빠졌는데 이게 뒷판하고 같이 연결된 거라 별로 안 좋은 건가 있고. 아니 안 좋은 건 아니지. 세상에 안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좋은 거지 당연히. 이 정도면 좋은 거지. 이게 뒤에 접착이 돼 있었구나. 처음에 할때 양면 테이프로 붙여놨네. 들어봐. 이거 쿨러하고 이건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네. 이것까지 풀어야 되네. 어떤 거요? 이것까지 풀어야 돼. 동네 가서 동네 좀 미운 사장한테 이런 거 시켜야지. 그러지 않을까. 네.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머리씨 똑같아. 자, 잠깐만. 네. 자, 이제 잘 들어야 돼. 네. 요 모양 그대로 여기 놔두고. 네. 이 모양인데, 방향이 순서가 틀리면은 이걸 떼내야 되는구나. 원래 그걸 떼내야 되네. 떼내고 이게 들어가는 거네. 그지? 네. 왔으니까 줄수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 해야 될 작업 아닙니까? 내가 안 해도 되잖아. 제가 또 오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한 시간은 걸려서 온거 아니야? 1시간 반? 근데 여기 도착해서 나오니까 차가 막혀가지고. 이 나사를 씁시다. 네. 됐지? 자, 이제 이 자리에 이게 다시 들어간다는 데다 보지. 스트릿볼 하기 잘했네. 밑에 딱 손이 들어가서. 그럼 저 보드에는 지금 밑에 떨어진 저 철판이 없는 거예요? 그치, 이거를 붙여야지. 자, 그럼 이거를 먼저 붙여주자, 그죠? 써물그릇에 흘러 넘쳐도 돼요? 흘러 넘치면 안 되지. 아,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건 괜찮아. 기판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 이제 중고로 팔 거니까 붙여줘야 된다. 네. 보자. 이거 쿨러 언제 갈아한 건가? 새로 닦아야 되겠다, 그지? 그때 컴퓨터 맞췄어. 여기도 다 닦아내고 해야 되니까 새로 발라야 될거 아니에요, 그지? 자, 잠깐만.
가다가 멈추는 거라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자, 요거는 이제 정리하세요. 이건 그 사람 줄 거잖아. 네. 정리하고 나는 이제 요거 다른 CPU나 내가 늘어뜨린 나는 지저분해 보여도 나름 규칙, 내 규칙이 네. 있는 거니까 건드리면 안 돼. 네. 기가바이트 게 새 거다, 그죠? 네. 여기 다 할 거다. 네. 근데 이상하다. 이게 왜 이래 되면 결착이 안 되는데 왜 이래 되지? 잠깐만. 아, 이 멍청. 아, 나사가 하나 바뀌었구나. 위치가. 이 나사가 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일로 가야 되는 건데. 나사, 여기 나사, 여기 나사 틀린데, 내가 그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했지. 자, 이제 가자. 한 명이 잠깐 들어와 봐요. 자, 딱, 공중에 대지 말고 살짝 뜨고 있어요. 들고 있어. 한쪽은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되겠는데. 조금 내리가. 자, 살짝 잠깐만요. 아, 이 순간에 또 전화가 오네. 잠깐만. 어떤 프린터기요? 이게만 위치를 잡으면 되는데 나사가 십자 드라이버가 아니라 나사 하나 빠진 거 있죠, 그게? 네, 여기 그 이게 나사질 하기가 참 자세가 안 나온다. 그냥 십자 드라이버로 해놓으면 될 건데 자리는 잡았는데 이제 잡아봐봐. 이렇게 이게 너무 꽉 조아도 안 되고. 아, 그래. 한쪽만 하면 안 되고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건 알죠? 네. 잠깐만.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다. 조금씩 봐도 못 움직이니까. 이 보드 얼마짜리야 이게? 22만 얼마지? 22만 얼마짜리면서 돈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사서 돈이 없는 거야. 사이즈를 좀 넉넉하게 사지 그랬어, 케이스를. 자, 좋고 이제 쿨러 박읍시다. 네. 이걸로 쿨링 시킨다는 거지? 네. 이름 이기는 됐다. 아, 쉽네. 자, 요거 보자. 이게 아까 이래 해놨더라고. 잘못했는데, 이거 똑같은 방향으로 합시다. 네. 이게 방향인데, 아마 동생들이 하면서 하나는 방향을 잘못한 것 같아. 네. 혼낼 수도 없어요, 군대가. 아니, 혼내라는 뜻은 아니고. 잘했지, 이 정도면. 그니까, 잠깐만. 그런데 이 선이 뒤로 가도 되려나? 뒤로 가는 게 낫겠다, 그죠? 네. 눈물 흘려서 이렇게 해서 내립시다. 이제 한번 들어가야 된다, 그죠? 자, 이쪽으로 한번. 응. 그, 놀고 있는 동생 한 명 더 와봐봐, 잠깐만. 요거 좀 잡아줄래? 이거 지금 내가 들어가다가 케이스가 너무 크기가 딱 맞거든? 아, 네. 잠깐만. 또 실수할 뻔 했다. 뭐 실수할 뻔 했네. 그렇지, 참, 그렇지. 그거 네. 바꿔서야 되는데. 네. 또 제가 안 바꿔고 안 꼽힌다고 막 엉뚱한데, 그지? 네. 제가 꼽기 전에 알아냈잖아. 네. 왜 이렇게 쉽게 빠지? 제대로 안 결착이 안 돼 있었어. 이빨이 꽉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꽂히거든 처음 하면은. 네. 내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한 두 군데만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렇게 돼 버리는 거야. 딸깍딸깍 소리가 네 번 나야 되거든. 네. 톱기로 할까 배기로 할까? 배기로 하는 게 위로 올리는 걸로. 위로 올리는 걸로 할까? 처음에 위로 올리는 걸로 돼 있었던 것 같거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빠지는 게 위로 올리면은. 그래픽카드 펜하고도 부딪힐 건데 뭐 일단 그렇게 합시다. 자, 이제 보드 들어갈 건데 네. 그걸리는 선들 좀 잡아줘. 내 손이 두 개밖에 없어서. 자, 들어갑시다. 예. 잠깐만. 아, 그다 DVD까지 있어놓으니까. 예. 그 선 더 뺄 수 있나? 안 돼? 이렇게 들어가 볼까? 걸리지 그쪽이 지금. 이것 때문에 더 걸리나 보다. 이쪽 쿨러도 빼는 게 이걸 빼면 그래 쿨러를 빼면은 편할 거는. 쿨러를 빼고 갑시다. 이렇게 배기로 돼 있는데 또 걸릴라나? 자, 그대로 들어갑시다.
이 보드가 사이즈가 같은 거 맞아? 같은 걸 거야. 잠깐만. 아까 쿨로에 어떻게... 지금 부딪히잖아 계속. 아까 어떻게 나왔지? 아 됐다. 됐다. 선 아래쪽 요 아래쪽 선들. 여기 선들 다 빼야 돼. 근데 이게 이렇게 눌려져 있게 더 긴가 보다 이 보드가. 이게 네. 케이스가 너무 꽉 맞아가지고 네. 사실 겁나는 게 들어가다 자꾸 보드가 이런 부분이 부딪히면은 네. 회로라도 혹시 긁히면은 끝이거든. 내가 옛날에 50만원짜리 워크보드를 하는데 그래 끌어먹어가지고 i5라 했나? 네. i5K를 살 바에 i7을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아? 아 저는 또 그냥 i7 하면 또 끝까지 끝을 보고 싶어서. 어 잠깐만. 아 8핀 파워선 아 이럴 때 있어. 아이고 깜짝이야 놀랐다. 이게 좀 안 떨어지지 좀 잡고 있어봐. 미끄러버가 자꾸 떨어진다. 야 근데 이거 DVD 파워선하고가 좀 잡고 있어. 잡고 있어. 떨어지자니 잡고 있으라 했잖아. 씨. 네 맞을 줄 알았어. 한 번 더 떨어지면 미끄러버가지고 자꾸 떨어져 그게. 막 이것도 부딪힌다. 이거 딱 걸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DVD 빼야지. 나사는 DVD를 왜 이거 나사로 했어? DVD 나사는 이게 아닌데? 그 동생도 지금 군대 가서 못 얻냅니다. 이거는 파워 나사인데 내가 혼자 풀었던 역순을 다 기억을 못하니까 네. 보면서 기억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는데 어 난 모르는데 네가 뜯었지 하면서 하면 안 된대. 내가 머리 나빠서 다 기억 못한대. 이 선을 잘라야 되겠다. 잠깐만 이쪽 여기로 보내고 여기 밑에 받고 뒤에 뭐 위에 뭐 있는데요? 빼내야지. 아. 여기로 들어가면 되지. 이제 그러면 파워하고 안 걸려. 뒤쪽에 눕혀도 되나 이제 그냥? 네. 선이 좀 짧을 수도 있으니까. 짧잖아 이게. 조금 더 올리자고 이 선을. 계속 뜯으면서 가야 되겠다 이게. 선을 너무 꽉 묶거나 하니까 이제 선이 스트레스가 받을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다 일로 빼자. 이게 아 이 선이 짧다. 이거 곤란한데 주파워 선이 네. 짧아. 선들이 접힐 수 있으니까 좀 더 뒤로 조금만 뒤로 또 빼볼까? 오케이. 아 근데 또 기역자가 반대 모양이네. 이거는 싸다 좀 바꿔야 되겠다. 아까 그거 젠다 그거 봐봐. 나는 이거 말고 이거 여기 꽂는 거. 그거 설명서. 설명서 보면 기분 나쁘지. 아, 네. 요거네. 아, 똑같네. 이거 박으면 그런데, 네. 이건 안 될 것 같아. 쿨러는 못 달아. 이거 없이 갑시다.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그럼 상관없어. 이렇게 들어가고. 이것들이 모양이 다 90도, 180도를 뒤집어 놨네. 선을 한 바퀴 꼬이게만. 이봐 이것도 쓸데없이 이렇게 90도를 180도를 뒤집어 놓고 참 별시럽게 한다 기가바이트 애들은. 이것도 원래 이렇게 있는 길이는 이렇게 꺾여 있어야지 사타가 그제. 일자선 줘봐. 일자선 양쪽이 일자로 된 거. 아이고 또 이거 보고 또 막 어려움 들고 오면 안 되는데. 이게 다른 사장들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귀찮아서 안 하지. 그렇지. 그럼 어차피 저는 이거 하려면 이쪽에 왔어야 됩니다. 아니지. 다른 유튜브를 찾아가야지. 자, 그러면, 자, 이쪽이 다 됐나, 이제? 자, 그러면, 앞쪽은, 이거는 뭐지? 빨간, 이거 한 가닥 얇은 거? 하드. 아, 하드. 두 개 있는 거야? 네. SSD가, 아, 저기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로 못 보내. 밑으로 따로 다시 따져야겠다. 야, 근데 이게 또 24핀 파워하고 또 걸리네. 24핀 파워가 딱 거기를 막고 있어가지고. 나 지금 반대쪽에서 얼마나 생쇼를 하고 있는지 상상이 안 되지. 잠깐만. 이건 이쪽이, 어휴, 이쪽이 아니고, 요 밑으로 24핀 파워 때문에. 누가 더? 이거 어때? 네. 뒤로 갈 거 다 됐나? 안전하게 하자. 뚱뚱해서 좋긴 좋네. 자, 다 됐거든? 자, 여기. 맞나? 제대로 들어갔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넘어지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거부터 받고 그래픽카드를 박아야 되겠다, 그죠?
위로? 아래로? 원래는 이래 돼 있었던 것 같아. 그럼 뒤집어서. 뒤집어서? 네. 이렇게 해서 썼나? 뭐 바닥에 놓을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네. 나름대로 후배들도 그러니까 고민을 한 거네. 이거를 달아주느라고 네. 쿨러도 다 같은 것도 아니고 이제 각자 어디서 구해와갖고 네. 하나씩 주워다가 이게 두 개 다 LED인가? 네. 이게 다 비틀하게 잡혀있으면 꽂혀있으면은 두고 자 이제 뭐 남았노 이제 오케이. 그래픽카드만 들어가면 되나 이제? 램 뭐 박자 이거 램 좀 뜯어줘 이제 네. 좀 쉬자 이제. 아유 사람들이 2번 4번에 꽂아라고 그러더라고. 2번, 그래서 4번. 2번 4번에 꽂자고. 네. 제발 켜줘라. 켜지겠지 뭐 크게 세상에 잘못하고 살아온 거 없잖아. 이거 듣기 어디 갔지? 야 이거 끝까지 걸리네. 아니 뭐 좋은 걸 쓰면 좋은데 왜 이렇게 그때 그래픽카드 슬롯이 3개나 있는 걸. 그게 램 때문에 램을 쓰려다 보니까. 근데 꼭 이게 아니라도 되지 않대? 16기가 지원되는 게? 꼭 이거라야 되는 가? 네, 이거 코드가 이렇게 뭐지? 별로 없더라고요. 다른 보드에는. 그 동생들이 어디 혹시 커다란 집에 가 있는 거야? 군대 가 있는 게 아니고? 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 커다란 집도 나라의 부름. 혹시 예. 자 이제 한번 켜봅시다. 예. 또 터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잘 돌아가고 소리도 없고 쿨러도 잘 돌아가고 모니터 화면이 뜨네. 이렇게 해도 되겠나 모르겠다. 근데 바람이 방향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는데 나오는 방향으로 해서 화려하네. 자 한번 보고 네. 확인해요. 응. 이거 끝낼게 내일은.